친구는 돈가스도 그렇고 빵도 두 개여가지고 이렇게 반만 먹어도 배불러요. 같아요. 약간 역대급 샌드위치가 될 것 같은데, 이게 돈가스랑 아보카도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배고파서 쉐이크 한 잔 먹고 씻어야겠어요. 잘 언니님, 저 완전 언니님 치즈예요. 언니님 1화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어요. 18분이고요.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잠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나갔다가 오려고 합니다. 다녀올게요. 커피가 나왔는데 책을 두고 왔어요. 지금은 7시 13분이고요. 대패목살 덮밥을 만들 거예요.
지금은 9시 29분. 이거는 두 번째 구매한 건데 또 구매할 것 같아요. 감사. 지금은 12시 15분. 애견 운동장 있는 경기도 카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벌써 반팔 입었어요. 이거 상의는 오프라인에서 산 거라 정보가 없고 바지는 오프라인에서도 샀는데 온라인에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. 아모드라는 곳에서 샀습니다. 이렇게 댕푸치노래요. 댕푸치노. 기다리 실패했어. 목만 안 나와. 뭘까? 푸치노는 제가 맛없는 게 있어? 멍푸치노 멸균 우유 뭐 그런 건가? 그러겠지. 오늘은 11시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올 거예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밥해. 좀만 기다리고 있어. 여러분 씻고 왔더니 12시 40분이에요.
여러분, 지금은 3시 46분이고요. 근처 카페 가서 공부 조금 하다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려고요. 다녀올게요. 최근에 제 옛날 다이어트 브이로그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영상에 달린 댓글 보다가 컵누들 순두부찌개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순두부를 사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김치를 추가해가지고 김치 컵누들 순두부찌개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카메라 세팅해서 그렇지 한 5-6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야구 이기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위닝 시리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길 것 같아요.